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절약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자, 주민센터 문의하시고 많은 실천하시는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네, 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보시면 국제 경제에 네.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상황, 지금 현재 상황, 무르익은 테이퍼링이라는 기사가 떴고요. 자, 미 생산자 물가, 고용은 회복세. 자, 그러면 연준의 명분이 이제 점점 쌓아지는 겁니다. 자, 시기만 남아있을 뿐이고, 자, 물가, 생산자 물가,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네. 폭등. 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안정이 됐다고 하는데, 물론 지표로는 안정이 된게 아니라요. 아직도 고물가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고용은 회복세다. 그러면 연준의 명분이 확실하게 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시간 언제 진행이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지금 올해 안으로 하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미인플레 장기 악순환, 인플레 장기 악순환 이미 시작. 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할 때 손성원 로열 라마 메리 마운트 대 석좌 교수께서 말씀하셨네요. 네, 한국 분이신데 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할 때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계속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네. 물가 폭등, 인플레, 그죠? 인플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 버핏 지표 한번 잠깐 좀 보시면 204.1이죠. 어떻게 됐죠? 주식시장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및 GDP.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보통은 이때도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건데.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오고. 자, 여기 터치했다 들어오고. 그래서 이때부터 연준이 돈을 푼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돈푼 행위가 잘했다, 뭐 못했다 그런 걸 떠나서 조금은 좀 우리 많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도 계속 돈을 풀고 있는 돈을 푸니까 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 돈이 시중에 도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해서 주식 시장에 조정이 없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런 구조로 돼 있다. 그러면 테이퍼링이 되고 이 올라가는 걸 줄이고 더 이상 이제 공급을 안 하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멈춰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주가 상승의 공급원인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올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금리 인상까지 한다라고 하면 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네, 대단한 폭락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정도 폭을 보시면 여기까지 온다고 보세요. 네, 진짜 엄청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2011년 그때니까 이때 멈추고 멈췄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왔어서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만들었다.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비율을 봐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얼만큼 100%는 와야 된다. 자, 그러면 보시면
204.1.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역사인데요. 208.7. 과연 갈 수가 있을까? 계속 갈 수가 있을까? 네. 항상,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네, 사이클.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CNN 지수를 보시면, 자, 40이 공포 구간에 있고요. 그래도 조금 많이 회복한 상태죠. 네. 그래서 시장 모멘텀, 정크본드 수요, 이 정도.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양. 그죠? 반등입니다, 이거. 예. 급격히가 아니라 완만하게. 예. 잘 확인하시고, 자,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에서 끝났습니다. 네. 1161원 20전에 끝났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양봉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예, 추세선이 있는데 요 추세선이 뭐냐면 1997년과 2007년에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입니다. 거기를 살짝 터치했어요. 네. 자, 저항이란 얘기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얘는 자, 파동이, 자, 어떻게 가느냐. 예, 지금, 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둘하고 세 개라 그랬죠. 예, 그래서 세 개 중에서, 자, 하나, 둘하고 또 3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1173원, 그 다음에 요 부분, 네. 요 부분, 여기는 반드시 뚫을 것이다. 1165원. 그래서 여기를 뚫는다면, 예, 상당히, 네, 좀 쎄한 분위기.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저항을 받았고요. 자, 두 번, 세 번 하다가 뚫고 지지하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 네, 그러면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무슨 뜻이죠?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과 환율이 계속 지금 괴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이만큼은 다 하락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파동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참고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달러 인덱스 93 다시 회복했죠? 네. 자, 유로 어떻습니까? 예. 자, 못 올라가고 있죠? 한번 붕괴시키더니 요 저점을 붕괴시키더니 보시면 자, 여기 저점이죠? 못 올라가죠. 예. 결국에 얘도 이 파동을 지금 그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10년물 보시면, 네. 자, 2.4로 다시 올라섰죠. 2.3에서. 그랬을 때 1년치를 보시면 지금 이러고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각각의 이런 고점들을 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흐름이 인플레이션의 한 척도가 되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왜 중요하냐,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질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루 쉬고 또 양봉 만들고 지금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명목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실질금리가 올라가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뭐 악영향보다는 이제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 무려 이때가 언제냐면 1981년 달에 15입니다. 15 수익률이 예, 엄청나죠. 예, 15. 그러면 40년간의 하락 이후에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예, 아주 역사적인 일입니다. 진짜로 아주 역사적인 일입니다. 예, 그게 작년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낮아지고 예, 금리가 낮은 거죠. 그런데 예, 그거에 반발이 아니라 40년의 저점을 이제는 종집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 예전에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이 얼마였다? 15였습니다. 15.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감안하시고 앞으로 예, 흐름을 잘 보시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되돌림 비율이, 지금 보시면, 요거를,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38.2% 부근입니다. 물론 50% 근처지만. 그래서 여기 저점에서 여기까지 자 보시면 38.2%를 정확하게 지지하고 이게 종가죠? 이거 시가고. 그러면 이 조정에 의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자, 파동으로 보시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1파, 2파, 그 다음에 이제 3파가 진행되는 엄청난 폭등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때문에 폭등하는지 모르죠. 미래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정크본드 하이일드. 자, 얘도 지금 여기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죠. 네, 주식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얘는. 네, 그래서 얘가 좀 더 튈 때, 지금 한 번, 지금 두 번 이렇게 있죠.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RSI 같은 경우는 지금은 46인데, 이게 이제 턴할 때, 예, 아마 테이퍼링 신호가 나올 때 턴할 걸로 보이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NDX, RUT. 자, 고점, 저점. 자, 여기 이제 머물고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IPO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못 올라가고 있죠. 네, 버블. 자, 하나, 둘. 자, 이런 흐름. 자, DR 호튼. 네, 고점에서 저점까지 61.8%. 네, 안 들어오고 있죠. 다시. 네, 그래서 항상 하락과 반등, 하락 추세에서는 그 다음에 또 하락, 반등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얘는 주택 버블의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러셀 2000입니다.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자, 이 박스권의 한 중단 네, 이 정도 계속 머물고 있죠. 일단은 이 의미가 뭐냐? 예, 자금이 안 들어온다. 이쪽으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대기업 몇 개 빼고는 네. 중소기업의 힘이 없다. 그죠? 자, 잘 파악하시고. 자, QQQ. 자, 어제 조금, 네, 빠졌네요. 0.51%. 이게 빠진 건가요? 그죠?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있는데, 네, 나스닥 지수가 앞으로 이제 트리거가 될 겁니다. 얘가. 하나, 둘, 지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될지. 잘 좀 보시고 자, 큰 변동이 없는 겁니다. 시장 엄청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자, 반도체 지수 네, 어제 좀 빠졌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네, 다행히도 거래량은 많이 안 터졌는데 그 순간들 요 순간순간을 잘 좀 보십시오. 자, 다시 쪽으로 회귀하게 되면 조금은 좀 쎄하지 않을까? 네, 여기 그래서 대략 한 몇 달러 정도 되냐면 한 440달러 부근 네. 그 정도 부분 내려오면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자, S&P 500. 지금 채권시장하고 전혀 틀리죠. 여러분들. 주식시장. 계속 지금 돈이 들어가죠. 이유는 연준에서 계속 돈을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컴퓨터 세팅해 놨어요. 계속 역사적 고점 쓰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자, 여기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탈했죠? 잘 보시고요. 자, 다우 지수, 마찬가지죠? 네, 어제, 조금 올랐습니다. 역사적 고점, 네, 거래량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고용 회복에 대한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얼마나 더 갈지, 이제 시장의 미래는 모르지만, 네, 지금 이제 시장은 딱 하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그래서 다우지수 보시면 네 이렇죠. 로그차트 보시고 네. 자, 얘도 몇 달째 계속 이러고 있죠. 4월 지금 네. 8월 12일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 잘 파악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환율 쪽도 보셔야 되고요. 금리 네, 금리 꼭 보셔야 되고 지수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물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각 그 4대 지수라든가 이런 지수 종목들이 중요하지만 예, 크게 보시고 앞으로 대전환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마치고요. 네. 그리고 골드도 잘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저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공부하시고 각자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